이상하게 애미가 전맥인 거는 못 봤어. 이게 닭이 품어주지 않았으면 죽을 건데. 그럼 여기까지 죽어보지. 토끼 들어왔네. 토끼 들어왔네. 이게 새끼한테 가. 일로 가. 이 새끼 저쪽 올라. 얼른 이 새끼 저쪽. 얼른. 일로 와. 이 새끼 이 새끼. 아이고 놈 자식이 도망가 보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 이런 일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. 이제 가끔 저도 처음 봤어요. 알프인데 가만히 있거든요. 움직이지 않고. 또 천적으로부터 발각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끔씩 와서 새끼를 돌보는 특성이 있어요. 하루에 한 번만 주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밥을 먹이거든요. 젖을. 그 정도만 먹여도 새끼 토끼가 아주 안심하고 살아갈 만큼의 농축된 영양물질 전달해줘요. 꼬꼬닭이 항상 부양하는 거예요. 내가 만든 자식이라고. 이걸 뭐 굳이 떼거나 멀리하거나 쫓아서 이 친구들을 더 힘들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요. 꼬꼬와 저 토끼를 다 젖될 때까지 키우면은 따로 저 오리를 지어가지고 잘 살게끔 만들어줘야 돼.